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한 시간씩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숙제 검사하는 분위기여서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주 크게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아멘 소리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을 해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좌절도 경험하고 나는 정말 기도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그런데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열심과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기쁨으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해야지, 한 시간 기도는 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이제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네,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려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아닌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엄청나지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전혀 기쁨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면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기쁘면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이 갑니다. 이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매일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런 분들은 주님, 저에게 한 시간은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 시간 하려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네, 한 시간을 기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네.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 운동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야,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한 시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 나는 못할 거야, 그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게 되실 겁니다. 난 정말 한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내게 기쁨이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그 일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시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무슨 경건의 삶의 차원을 떠나서 그 기도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그렇게 살아보시면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엄청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온 교회가 성도들이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권능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도, 그 다음 기도의 길이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도 능력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방언을 받은 분들은 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권능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데 땅이 진동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역사도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보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고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았다가 열심히 했다가 중단했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요 기간 동안에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저 작심한 며칠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 이렇게 한 시간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안 됩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은 기도에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게 기도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를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반드시 덧붙여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간 기도? 뭐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일 정말 한 시간 기도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자기 의지와 결심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아, 난 적어도 몇 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인이야.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더라.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해 드릴 만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이분은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분일수록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또 굉장히 강합니다. 성격이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해도 뭐 일주일 금식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서 길을 확 꺾어놔요. 네. 자, 그것이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주일 예배는 빠지는 적이 없고 모든 새벽 기도회나 기도회에 다 참석하고 십일조 생활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예수 믿으라고 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좀 예수 잘 열심히 믿는 분이죠. 네.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예수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류.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저절로 이 사람을 따라오게 그렇게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가 바로 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들이나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저 교회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십일조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또 열심히 말로 전도하고 그게 외적인 열심으로만 그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건으로만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고 전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냐는 그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기도를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로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 닮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역사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조건이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보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이 너무나 놀랍게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남편도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손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기도해보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기도의 깊은 재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대기도 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을 쏟아놓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우리 주님과의 기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일으키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때때로 기도의 이 힘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가 죽어버려요. 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뭐 기도했는데 뭐 오히려 더 나빠졌네. 이렇게 마음에 좌절이 오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게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 사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도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기도 간증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받아서 교회 나간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지독히 가난하고 가족들 사이에 문제도 많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산기도 하고 어느 날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기도하러 교회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건너방으로 가셔서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서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는 다른 교인들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기도도 오히려 못하게 내가 막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기도 안, 교회 안 가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교회 가시더래요. 어떻게 다시 가시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응답이 없었으니. 그 백동정 목사님 고백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가 당신과 당신의 목회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참 울먹이면서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자예요. 왜?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시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는 당장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는 형태의 기도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일수록 사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셔서 그것을 이루시기도 하세요. 기도하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10분도 못했네. 한 시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벌써 뭐 어제는 기도했지만 오늘도 못하고 지나가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10분 했지만 그래도 내일 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시작해요. 기도를 한 시간 하려고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그냥 꼬꾸라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20분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기록입니다. 제 평생 이렇게 오래 기도 못 해봤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 못하던 그 사람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조재진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신학교 같은 신입생 동기인데 우리 학교 가서 기도하자, 수업 시간 전에 먼저 좀 기도하자 그래서 따라 같이 기도 그룹이 됐습니다. 근데 뭐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회개한 교수님도 없으시고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그냥 그 교회 신학교 종탑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4년 내내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입생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40년이. 그때 교회에 저 신학교 그 대학원 건물 종탑층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신기할 정도. 그 40년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오히려 이제 좀 빈정거리듯이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뭐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네.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친밀하지 않는 주님께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죠. 대화하고 싶어지죠.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 추천글에 대학생인 변정인 자매 일기가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은혜도 받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 일기였어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그 같이 나눈 방 식구들에게 그 딸을 위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딸과 함께 밤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한 시간을 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딸이 굳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주님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는 중에 성령을 몸과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시간 기도 시간에 자신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지금 딸의 소망은 감사절에는 간증을 하고 내년 봄쯤에는 성가대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셨다고 하네요. 딸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변정인 자매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첫 번째 일기입니다. 저는 간암 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까지 병원 치료에 참 많이 의지하고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다가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급체로 입원할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염려가 심한 만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께 묻고는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라도 제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뜨는 첫 추천 설교를 들었는데 매일매일 그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추천 설교로 1시간 기도 운동이 떴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월요일에 엄마와 함께 불을 끄고 병실에서 1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이 끝날 갈 때쯤 몸에 소름이 돋는 듯 하면서 머리가 박하사탕처럼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게 생생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여기저기 전하고 싶어집니다. 올해 3월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만 해도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다 바보시잖아 하는 생각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에 쓰기 위해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저 자신이 기대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께 묻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데 여호와 닛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뜻을 몰라서 검색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엄마가 새벽 기도에 가고 혼자 남아있는 병실,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서 저도 1시간 기도를 하고 잠이 오면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발바닥에 오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오래된 하지 불안 증후군을 고쳐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호흡이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눈 뒤가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눈 뒤도 치료받을 것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니까 점점 환해지면서 일렁이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푸른 불꽃 같은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제 하나 맞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기 전 친하게 지내는 병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의 일기와 간증이 참 귀한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문을 여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 자매가 우리에게 너무나 참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변정인 자매와 똑같은 형태의 성령의 체험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 시간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고 어디가 기도처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성령께 그냥 순종해 보세요.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 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계셔도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그게 기도니까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찬양에 집중하셔도 이미 기도가 된 겁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장이나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 또 찬송가에 다 주기도문이 나와 있으니까 주기도문 펼쳐놓고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고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를 이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는 가슴 설레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 나도 굉장히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요. 네.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되게 해주실까 봐 걱정입니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은 정말 엉터리 같은 기도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웃으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고도 너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런 말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여튼 주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기도자로 쓰시도록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생기면 그 손주 이야기만 하시나 봐요. 하여튼 그 목사님도 손주가 생겼는데 그 딸이 이제 학위 때문에 미국을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서 그 9개월 된 아이를 이제 얼마 동안은 목사님이 이렇게 돌봐줘야 될 형편이 되셨대요. 이제 아이를 방에다가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하고 목사님은 이제 옆에서 조금 쉬시느라고 낮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와서 자기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부비드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9살 된 손주가 놀다가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자니까 이렇게 기어와서 할아버지 얼굴에다 대고 자기 얼굴을 막 부비드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를 보고 의지가 되는지,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좋다는 뜻인지, 하여튼 와서 그렇게 부비는 것을 보고 너무 흐뭇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눈 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는 척 했대요. 그랬더니 또 가서 이제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더래요, 가서. 그랬더니 또 조금 있더니 또 와서 또 얼굴을 이렇게 막 부비더래요. 그걸 그날 한 8번을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장난감 쪽으로 가서 놀다가 또 할아버지한테 와서 부비고 또 가서 또 부비고. 그때 그 아이에게 완전히 그냥 반해버리셨어요.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완전히 반한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더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아버지 얼굴에 계속 얼굴을 부비는 그 손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 9달 된 그 아이에게 그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그 아이가 쓰겠어요?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고 뭐 그걸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9달 된 그 상황에서는 그냥 우유나 사준 아이스크림이나 사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때는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그걸 크면 그러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겠죠. 그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해주겠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 손주가 할아버지인 나에게 와서 얼굴을 이렇게 부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게 그렇게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직장에서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 얼굴을 부빈 거예요, 그날. 네.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그날 마음이 탁 감동이 와서 설거지 하다가 잠깐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도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부빈 거죠. 공부하다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주여
제가 공부할 힘을 주세요. 공부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했어요. 막 그랬다면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얼굴 부빈 거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손주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황홀하세요. 황홀. 여러분이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를 못해도 하다가 5분 만에 그냥 끝내고 계속 시간만 들여다보고 이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얼굴 부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부비는 것과 똑같은 시간.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내 간증이 되지 못했는데 주님,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기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기도 실력이 형편없는 것 같고 누구 보고 뭐 기도 내가 뭘 해줄까 물어보기도 참 너무 민망하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첫 단계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 갖지 않고 해야지,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 내 속에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자체를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해 보세요. 이제 한 주간 또 지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이 부담이 아니고 기대가 되기를. 어떻게 또 한 시간을 기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얼굴 부비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냥 나갈 겁니다. 어디든지 그냥 기도 처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울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선 찬송을 우리 힘있게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들을 때마다 한 5분씩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한 10분 정도의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시계 볼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시간을 잘 맞춰서 찬양을 뒤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들어갈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하십시오. 뭐 중간에 다른 신경 쓰지 않고 깊이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통성기도가 끝나면 안수기도 꼭 받으시고 싶으신 분, 내 기도로서는 정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는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약하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 충만해지시는 기도에 힘이 생기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주님이 직접 안수하신 것이니 또 기도를 따로 받으러 나오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로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로 달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기도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외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이들, 주님이 하나님 택하신 이들, 하나님 주님이 쓰실 이들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부어주시기를 원한 사모하며 하나님 깔끔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구하시는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한 하나님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같이 해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시기 원한 놀라우신 주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 역사해 주셨소 역사해 주셨소 역사에 주셔서 주님 나의 신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나의 신 하나님과 달라지는 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하나님 오 나의 주님 하나님 주소에 하나님 복음을 다 듣고 해주시고 우리의 돋보이는 모든 영적인 눈계가 다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복부름 같은 어두운 내용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하나님 삼아 우리의 영이 주를 삼아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구하기를 원한 하나님 옆에 더욱 태어나기 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내 위에 은혜를 구하신 하나님 감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동료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의지함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함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함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는 것이 아니오 본인 주님께서 하나님 몸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 생각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 오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가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 동의의 느낌과 생각으로 하나님 하나님 보라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전파합니다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도의 영으로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문제에 포기하시고 사모하며 하나님 간절함과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전절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의 능력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잡아서 오나야 날래 하나님과 달라붙이시냐 이나야 나야 하나님과 달라붙이시냐 이나와야 나야 하나님과 달라붙이시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을 부르 기도하는 것처럼 짧게 여기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주시옵이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신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심령 안에 기도의 갈망함을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 예수님의 을 믿으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되는 마음을 기도하고 오직 천국 앞에서 기도하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죄와 사망의 권태가 아버지의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하나님 사랑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입을 막을 하나님 하늘 모든 고기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넘어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반대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주님 그러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강하게 같이 일어나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 속해 식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서로서로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기도의 부흥을 주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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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의 하나님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기도의 부흥이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기도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우리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이 하늘을 내려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작은 기도의 진정으로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하나님의 놀라운 계신 그 계획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기도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 안에 기도가 역사자들이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켜주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연약할 때 옆에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연합하여 아버지 기도의 대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도의 역사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성경 집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기도의 불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정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국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글씨가 되었소,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었소. 하나님 국회를 기도하는 국회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우리의 국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연합이 국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속한 아버지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모여서 연합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가마치 임하시는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파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기도 모임을 통하여 직장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내 심령 안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생각들이 기도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기도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먼저 뒤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부르시셔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한 자매처럼 성령께서 우리 몸을 만지실 때에 터치하실 때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한키 듣고 아버지 더욱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의 대답을 아버지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지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 지체가 아버지 기도에 순종하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주께서 기도에 아버지 열정을 더욱더 심어주시고 하나님 끊이지 않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 지칠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연합과 연세가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 서로가 연합하여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개인으로 겪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문을 이제 활짝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열방에 임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곳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께서 내를 감사 그네 위에 은혜를 도와주는 주님을 찬양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아버지 하나님 나무로 좋으신 주님 그네 위에 은혜를 도와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한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이 일하기 원하시기 원합니다. 성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주의 주님의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 주님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성의 구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간절함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듣고 일어나나 하나님께 오셔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주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 중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부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자 주시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 그를 하나님대로 주고 세워줘야 될 하나님의 사명에 소화하겠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나님 펼쳐나가며 하나님이 전적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 주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방법과 하나님 계획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루어주시고 함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종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블라우스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이제 성령의 목회자 연합이 아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주님 건지 동행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신청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방법과 계획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 하나님을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에서 나의 하나님 주관에서 나의 하나님 주관에서 결과들을 주여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수와 하나님 성령들을 주님께 무장한 성령들 안에 주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임하기를 원하 성령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하기를 원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임하게 되기 원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 원하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함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주시고 하나님 께서 주시는 성령의 성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바를 살리고 기도할 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내가 이끼시오 계획으로 아버지 내가 정해놓은 응답으로 주님께 강요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이제는 멈춰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